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적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최악의 서울대 졸업생 3명을 뽑았습니다. 3위가 누구냐? 조윤선. 2위가 누구냐? 김진태. 1위가 누구겠습니까? 우병우입니다. 근데 한 분이 빠졌습니다. 김기춘이란 분이 계신데, 김기춘이란 분은 1, 2, 3위의 이 서열을 훨씬 넘어서 저희 학생들이 서울대 최악의 동문 멍에의 전당에 올렸습니다. 멍예가 아닙니다. 저는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 또 거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대를 다닌 사람이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나왔습니다. 이건 저의 사적인 것일 것이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이런 분들이 다수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. 청와대에 계셨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김기춘, 조윤선 등등이 우리 다 모여서 헌법을 농단하고 국정을 유린하고 난 뒤에 감옥에 가 있습니다.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의 저의 공적 의무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와 계십니다. 저는 홍준표 후보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전공을 하고 가르치는 게 형법인데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.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전 다른 분들, 네.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박근혜 후보보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단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우린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? 곧 훨씬 다른 세상을 원하시죠? 네. 저는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. 헌법의 흥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, 나라를 훨씬 더 많이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후보는 누굽니까? 부탁드립니다. 예, 네. 네, 감사드립니다.